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핑계치 못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삭신하고 꽃을 피우며 모든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소생하는 달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4월 특히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같은 종류의 식물들이 겨울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있다가 똑같은 시기에 솟아나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뭐 땅속에서 약속이나 하고 은 땅을 뚫고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이 같은 시간에 나와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흔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산천초목이나 그냥 보이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두 번이라 너희들은 안다. 보아서 알고 있고 또한 보이도록 하나님 해놨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속성, 곧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절, 20절에서 이와 같이 계속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저절로 생겨서 진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없는데, 이렇게 같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더 살 수 있었는데 무슨 병 때문에 죽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속을 시켜서 내가 빨리 죽었다. 내가 사고로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안 그러면 내 친구가 주위인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내가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다. 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자기들의 핑계가 다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그들이 핑계하지 않고 회개했다면 몇십 년 더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죽고 난 뒤에 뭐 때문에 죽었다고 핑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은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단코 핑계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핑계할 수 없도록 다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산천초목을 보고 내가 있다는 걸 알아라. 하늘의 모든 수많은 별들을 보고 내가 있다는 걸 알아라. 지금같이 과학 문명 시대에 달나라까지 가가지고 갔다 왔는 그 결과를 보고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한 가봤으니 알지만 화성까지 얼마나 뭐냐 그거 보고 알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태양까지는 가지도 못한다. 그런 태양이 엄청나게 큰데 그런 태양이 이 은하계에 매도
수억 개가 있다. 그런데 그런 수억 개가 있는 이 은하계가 또 은하계 밖에 수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 상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 국민학교 때는 별이 한 천억 개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국민학교 별이 천억 개 된다 배웠는데 지금은 천억 개의 십승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별이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거. 은하계 숫자만 해도 천억 개가 넘는다는데 별 천억 개고 우리가 그래 배웠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그 사실이 우리는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이런 별과 별들이 거리를 유지하며 똑같은 거리로 돌아가고 있고 이 지구마저 사계절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긴 진화가 됐단 말인가. 생명도 없는 무생물들이 어떻게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톱니같이 막 치울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여봐야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을 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찾던 불로초 그것이 우리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이 세상이 끝이 오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몰랐다,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다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해드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섞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가장 큰 욕이 뭡니까? 사람이 짐승 앞에 절하는 거 그게 욕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개 앞에 네가 내 신이다 하고 절하는 거 이보다 더 큰 욕이 되겠어요? 사람이 짐승 앞에 가서 절을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은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럼 우리 하나님 모양 알겠어요? 이것이 지가 만들어 놓고 그거 절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저한테 절하고 있는 거냐? 정말로 화가 있는 대로 나날지 밖에 없죠.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창생 영광을 받으실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고 이렇게 하나님은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핑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핑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접하지 않을 핑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말씀이 무엇인고 아시죠? 첫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합니다. 1장 18절 첫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당장 죽여야 될 건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사 육신을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회개할 삶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한 회개하고 용서받아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아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짓는 적시로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책망을 들어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책망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단언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체와 같은 단백질을 우리들은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백질이 생명을 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탄생하는 것입니다. 암수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그와 같은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위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생명체를 주겠다고 열을 가하고 부딪히고 원자로서 별짓을 다해도 그 단백질은 생명체가 없습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예찰을 가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단백질이 다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의 힘으로 생명체를 한 부활시키고자 이런 마음에서 이와 같이 단백질을 가지고 생명을 주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칠 때 식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동물들이, 벌레들이 서로 사랑하게 돼서 거기서 생명체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단백질을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이 있는 단백질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도록 지금 사랑으로 무장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